2021년 6월 1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성막의 벽과 성막 안에 들이울 휘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양과 규격에 순종하여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한 부분도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상징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널판과 휘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벽 역할을 하면서 휘장을 지탱할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널판의 각 규격은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 반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널판을 성막의 옆면을 이루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이어붙여서 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뒤쪽이 되는 서쪽에는 6개와 또 뒤쪽 모퉁이에 2개를 이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48개의 널판으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의 둘레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고정식 건물이 아니라 이동용이기 때문에 벽면을 이루는 널판들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이어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만일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세워진다면 작은 흔들림과 불어오는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반들이 이어붙인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받침을 만들고 띠를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널반들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서로 이어붙이고 띠를 둘러서 견고하게 성막을 만들어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서로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개별적으로 세워져 있는 널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쓰러지고 시험에 들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쓰러진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서로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고 관심을 갖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말처럼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살펴줄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더 빨리 극복해낼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서로의 힘을 합하고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오직 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도 교회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연동교회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막 입구의 휘장들은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고 높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크게 바깥 휘장과 안쪽 휘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휘장은 커튼을 말합니다. 바깥 휘장은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해야 하는 커튼입니다. 안쪽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커튼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휘장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 휘장을 말합니다. 본문 33절에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쪽 휘장에는 바깥 휘장과는 달리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휘장에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을 수놓게 했을까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휘장에 수놓인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린 휘장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허락 없이 지성소에 들어서면 들어서는 즉시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을 만큼 두껍고 튼튼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서 육체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담력이란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숨김없이 말함, 솔직함, 신뢰, 확신, 담대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된 마음, 조금의 의심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여전히 진실된 자리이고 믿음의 자리이며 거룩한 자리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거짓없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과 진실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바꾸어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게 만들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훨씬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널판의 크기, 받침, 띠, 고리, 휘장, 그리고 실의 색깔, 종류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선교회 전도회 그리고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바쁜 일상에 휩쓸려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휘장으로 드리워진 성막문 앞에서 그저 우두커니 멈춰서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력 있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크로스 기도회복운동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복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 주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제는 친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제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셀 모임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